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군무원 행정학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232페이지가 되겠죠. 동기부여 과정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뭔가 조직이론을 배우고 있는데, 정책학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 조직이론 이렇게 볼 수 있죠.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죠. 이런 동기 이론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대 이론이 있습니다. 이 기대 이론은 욕구 만족, 동기 유발이라든가 어떤 기대라는 인식론 체계에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보룸의 이제 기대 이론과 그다음에 피터스와 로우의 기대 이론, 그다음에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그다음에 로크의 바소 목표 설정 이론, 그다음에 강화 이론 이렇게 있어요. 레인포스먼트 해가지고, 이것은 바로 이제 강화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학습 이론이라고 그러죠. 이 크게 보면 네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기대 이론. 피터스와 로어의 기대 이론은 어떤 업적이라든가 만족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조직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룸의 이제 기도 이론은 선호 이론이라고 그러죠. 동기 유발의 3요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요소는 뭐냐면 유인가, 밸런스, 그 다음에 기대감, 스펙트리먼스, 그 다음에 수단성, 인스트루멘탈리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단성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이 브롬의 기대 이론이다. 이렇게 세 가지 유인가, 그 다음에 기대값, 그 다음에 수단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유기수 그러니까 좀 재수같이 느끼는데 유기수입니다. 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가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동기의 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선호, 유인가라고 그러죠. 결과 부여의 어떤 가치,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특정 결과의 주관적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을 곱한 거에다가 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 기호로 F 가로 시그마 유인가 곱하기 기대. 시그마라는 것은 뭐예요? 수학적으로 합했다 이런 뜻이죠. 합했다. 아무래도 이제 기대하는 것을 다 곱해가지고 기대치만큼 곱해서 이것을 모두 합한 것이 바로 이제 동기의 이제 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뭡니까 이 폴터와 그 다음에 로얄 이렇게 돼 있죠. 이 기대 이론 있죠. 업적 만족 이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브롬의 기대 이론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드는 보완하고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시험에 그렇게 출제가 많이 안 됩니다. 어려운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뭐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험범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이론이 있는데 바람직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습을 높이는 그런 학습을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에 대한 그런 강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reinforcement 이렇게 되죠. 강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동과 이 과거의 어떤 이 강화 위한 인과 관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제외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강화 이론 또는 학습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학습 이론은 사실 17, 18세기에 이 범죄학에서도 많이 이제 우리가 응용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이 행정학, 특히 조직학에서 이런 것도 지금 다루고 있다. 사실 어떤 조직이 잘 굴러가려면 그 조직에 대한 어떤 모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티브를 제공할 때 합리적이고 어떤 학습적인 어떤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학문이 지금 인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학문에서 상당히 좋다 그러면 그쪽 학문 가지고 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혼합적, 복합적, 융합적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군무원을 공부하지만 군무원이 돼가지고도 자기 개발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지. 한 30년간 이제 군무원 생활하고 딱 나오면은 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멍하고. 계속 자기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유인 기계라고 그러죠. 유인 기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좋은 것은 강화시키고, 나쁜 것은 punishment, 뭡니까? 이 벌을 준다는 얘기죠. 처벌한다.
그 형사벌이라고 비슷하죠. punishment. 그러니까 이 이로운 거, 이로운 것은 강화시키고 강화된 학습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하고 나쁜 거 있죠. 분리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강화가 아니라 처벌한다. 처벌. 벌을 준다는 겁니다. punishment. 이 punishment는 사실 형벌을 준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벌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제 형사법적 개념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